수요를 들어가는데 일단 정리한 걸 오늘 먼저 보여드리면, 유스터스 뭐죠? 원무하고 했다 해서. 네, 중요한 거는 뭐랑 똑같냐, 우드랑 똑같거든? 근데 유스트와 우드의 차이가 뭔지 설명 먼저 할게요. 아, 유스트는요, 몸마음을 했다는데 상태와 동작 둘 다 쓰이고요. 우드는 몸마음을 했다는데 동작이만 쓰여.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가 3번인가 도장중학교에 나온, 올해 나온 시험인데 뭐가 있었냐면, there would be a tree. 그죠? In front of my house. 이런 표현이 있다고 쳐봐. 그 뜻이 뭐냐면, 나무가 있곤 했다 이런 얘기거든. 동작인 상태니, 나무가 있는 건 동작이 아니라 상태죠. 근데 우드는 안 돼요. 그래서 뭐로 바꿔야 돼? 네, 유스트로 바꿔야 되거든. 이게 시험 문제였어. 그치? 동작 상태 보는 거고, 그 유스트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뭐야? 비유스트 동사원형과 비유스트 ing죠. 비유스트 동사원형은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고, 비유스트 ing는 뭐뭐에, 네, 익숙하다죠. 우드의 뜻 보시면요, 우드의 뜻은 못마음을 했다, 정중한 부탁, 소망, 못마고 싶다 이런 뜻도 있고,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면 가정법에도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would like가 뭐라고요? 못마고 싶다고요. would like 다음에 명사 나오고요. 못마고 싶, 몸을 원한다지. would like to 다음에 동사원형이고, would like 다음에 명사고요. would 레러는 못마는 게 낫다고, would 레러 A 대 B는 A하는 것이 B하는 것이 낫다죠. 여기서 여기 바뀐 거야. 다시 would like to, would like 명사, would letter A, then B.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아, 1번부터 볼게요. 일단 1번부터 볼까? 뭐 들어야 돼? 1번 뭐 들어야 되죠? 네, 1번부터 봅시다. 1번 would죠. 이때 would는 뭐로 쓰였지? 공손한 편이지. 날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방을, 이 맥을 나르는 걸. 네, 2번 이거 뭐 들어야 돼? would. 이때 would는 뭐죠? 나는 원무하곤 했다죠. 어렸을 때 점심 저녁 식사 이후에 산책하곤 했다. 과거에 불규칙하게 일어났던 일시적인 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네, 3번은? 3번 뭐 들어야 되니? used to. 해석하면? 나의 집 앞에는 있었다. 뭐가 있곤 했어? 큰 나무가 있곤 했다. 아까 했던 거죠? 네. 4번 뭐 들어야 되니? 네, 4번? 네, 뭐 들어야 돼? 우드라야 돼. 우드라는 뜻이 뭐라고? 몸망이 낫다. 여기서 모망이 낫다. 우리는, 나는 휴식을 취하는 게 낫다. 네, 이런 얘기죠. 우드레라 A 댄 B는 A 하는 것이 B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고. 네, 5번 들어갑시다. 5번 뭐 들어가야 되냐? 물댐 이상하게 냈죠? 뭐라 해야 돼? used to 조그죠. 몸마고 했다. 나는 매일 아침에 조깅하고 했다. 우드레라가 뭐니? 우드레라. 우리 뭐 배우고 있어? 조동사 배우고 있지? 우드레라가 조동사거든. 그래서 우드레라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동사 원형 나와야 되겠지, 조동사니까. 나는, 네, 플레이어로 나가는 게 낫겠다. create가 동사지, 그지? 그럼 would like to야, would like야? would like to죠. would like to도 하면 동사 원형 나오고, would like 되면 뭐라고 하겠어? 명사 나온다고 하겠죠. would like to가 뜻이 뭐라고요? would like to 뭐라고? 난 뭐 하고 싶다? 나 자신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아, 또 나왔네요. 비유스트 동사형의 뜻이 뭡니까? 아니죠. 비유스트 동사형이 뭐였지? 못마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다지. 그는 나를 방문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말이 안 되죠. 그럼 뭘 어떻게 바뀌어야 되니? 유스트로 바뀌어야지. 이슬 빼야지. 그지? 못마하곤 했다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드레러가 조동사잖아. 그지? 네, 그럼 조동사 하면 낫이 어디 붙어야 되니? 조동사? 뒤에 붙어야 되죠. 우드레러 낫이죠. 우드날레러가 아니라. 그죠? 네, 거기서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얘기죠. 3번 대유지 말이 안 되죠. 유스 투즈? 레스토랑 있곤 했다. 이 건물 앞에 지금 없지만. 그래서 못마곤 했다라는 표현이죠. 유스 투 못마곤 했다. 네, 그 다음에 7번
그걸 못 들어야 돼. 나는 팝 뮤직을 매일 듣곤 했다죠. 뉴스 들어가야 되죠. 레러라스 뭐라 해야 돼? 우드러야 되겠지. 우드러가 뭐라고? 모망이 났다. 거기에 가지 않는 게 맞겠다. 그죠? 투가 붙었는데 우드러는 아니라는 얘기잖아. 이게 뭐라 해야 돼? 우드? 라이크. 우드라이크가 뭐라고요? 몸보고 싶다. 메이저인이 몸보스를 전공하다, 그럼? 그래서 나는 영어를 전공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14번. 우리 마을에는 커서가 있었다. 과거에 한때 있었다. 동지 과거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밑줄 두 개잖아. 이거 뭐라 해야 돼? used to죠. 축구하느니 차라리 몸을 한번 구해야겠다. 대에 나왔어. 앞에 뭐라 해야 돼? 우드레러. 우드레러 A 된 B가 A라는 것이 B하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죠. 네, 다 외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used to 몸마음을 했다라는 과거의 동작과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의미로 우드는 동작과 상태입니다. be used to 동사 운영은 몸마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be used to ing 몸마하는데 익숙하다죠. 조동사 우드에는 습관도 있고, 정중한 부탁, 소망, 가정법 등이 쓰이고요. 우드의 관용법 옆에는 would like to, would like 명사, would letter, would letter a and b 등이 있다. 네. 그래서 보면, 이거 왜 알아야 되죠? 우드. 또 한 다시 지어도 해봐. 우드레가 이 등이 뭐라고? A하는 것이 B하는 게 낫다지. 내가 굶어둔 게 낫다. 뭐보다는 음식 훔치는 것보다는. 이때 우드죠? 우드라이트가 뭐라고? 돈 먹고 싶다. 난 받고 싶다. 나의 외모를 받고 싶다. 2번. 다음 가로 안의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빈칸에 쓰시오. 내가 도와드릴까요? 네, 난 찾고 있는데, 네, 이 병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난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 뭐라 해야 되죠? 어떤 표현이 필요해? 여기 그 병원이, 여기? 뭐죠? 여기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필요하잖아. 여기 있었는데 못 찾겠어요. 뭐 있었는데, 뭐 있었는데, 뭐가 필요해? used to be. used to be까지 들어가야 되지? used to be. 이게 알면서 틀리는 거니까 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네. 몸마하러 가곤 했다지? 몸마하러 가곤 했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네. 뭐가 필요하죠? 몸마하곤 했다. be used to? used to 써도 되고. 근데, used to 써도 되는데, 하나, 밑줄 하나라고 한다면 뭘 써도 돼? would를 써도 되죠. 네,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동작이니까. 네,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셨는데 작년에 끊으셨다. 그래서 그럼 피우시고 했다는 얘기잖아. 뭐라 해야 되죠? would. 뭐, used to 써도 상관없고요. 그죠? 다음에 5번. 아, 여기 보조역이 나와야죠. 뭐니? used to는 조동사야. 조동사에게 되게 뭐라 해야 돼? 동사 원형 나와야 돼요. B. 아죠? 그녀가 간호사이곤 했다. 병원에서. 근데 지금 아니란 얘기지. 네. 다음에. 오늘 되게 쉬운 파트입니다. 아, would like to는 뒤에 뭐 나온다고 했죠? 동사 원형 나와야 이제 return이 나와야 되겠지. would like to가 뭐라고? 못 먹고 싶다죠? 난 이 퍼코트를, 그 글러브를 return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캐리는 파리에 살았지만 지금 도쿄에 산다. 네, 캐리 다음에 used to live in 네, Par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운동하니 차라리 낮잠 자는 게 낫겠다. 이거 의외로 많이 쓰더라고요. 네, 한번 불러보실래요? 어떻게 할까? I would later 그죠? 그 다음에 take a nap이 마프 나와야 되겠지. take a nap 네, would later 나왔으니까 뒤에 then 뭐보다? exercise 네, 이렇게 하면 되고 나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니 차라리 차가운 녹차 마시겠다. 네, 이거 될까? I would later drink 일단 나와야지. drink 네, 뭘 마시겠다? 아니죠. 이거 뭐, 이걸 마실 때 그러잖아. 그렇죠. 아이스드 그린
T.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T. 수술 많이 틀려요. Then. 보다 hot 네 커피 이렇게 나오죠. 와 이거 헷갈려서 거꾸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학교 여기서 안 나오는 친구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요 실력도 아니고요 머리도 아니고 성격이 성격. 네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보면 때때 그녀는 뭐하고 했냐면 때때로 뭐하고 했냐면 산책하곤 했어 오후에. 과거에 부딪히는 습관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뀌고 이게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게 뭐 하는 얘기냐? 이거 바꾸지 말고 응? 뭐 하는 얘기냐 지금 얘 그녀가 때때로 산책하고 했어 오후에 과거에 부딪히는 습관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르게 고쳤듯이요? 비우드? 우드스라고? 우드 바꿔보자. 우드 맞는 말인데 그냥 왜 이렇게 바꾸? 왜 이해를 못했는지 문제가 있더라. 우드 써야 되는 것 같아. 그 우드 쓰는데 이 sometimes는 보면요, sometimes 같은 걸 빈도부사라고 하거든요. 빈도부사인데 빈도부사 위치는 어디냐면 비동사와 조동사 뒤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동사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she다 우드를 써야 되잖아. sometimes 어디 붙어야 돼? 우드 뒤에 붙어야 돼요. Sometimes 다음에 take a walk in the afternoon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네, 이거 다시 한번 복습시켜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간단합니다. used to 원망을 했다 하죠. 상태 동작 would 뭐, 동작이만 그래서 be used to 다음에 동사형 다음 원망이 사용되어지다 be used to 아니면 원망이 익숙하다. would의 뜻에는 크게 네 가지인데 습관, 부탁, 소망, 가정법. Would like to, would like 명사, would letter, would like A, B. 아, 저 특히나 이거 조심하고. 네.